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봐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 아멘.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좋다는 나 중심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과 매우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주님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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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제 삶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더 좋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뻐하는 어린이들이 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주님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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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